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저가 스마트폰, 뉴폰에 대한 사용 느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가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쓸만한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 하이엔드급의 제품에서 메탈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데, 뉴폰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플라스틱 소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측면 테두리만이라도 메탈을 사용을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은 좋은데 소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플 실행 능력과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장점입니다. 저가형 제품들이 보통 H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뉴폰은 풀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앱 실행 측면에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웹서핑 또는 길찾기 어플, 카카오톡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양한 게임을 설치 후 실행하여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임 실행 시 느려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게임이 멈추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게임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비추합니다. 그러나 동영상 재생이나 음악 듣기 등의 멀티미디어 활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게임만 안 한다면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뮤직 플레이어 기본 어플로 맥북에는 음원을 불러와 재생도 할수 있더라고요. 또한 기본 내장 메모리가 32GB라서 기존의 저가형 제품과는 급이 살짝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DMB 항목이 있거든요. 별도의 HD DMB 어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채널을 보면은 HD라고 앞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채널들이 HD DMB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외의 채널들은 일반 DMB를 지원합니다. 확실히 보면은 화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HD DMB고요. 이 아래 채널은 일반 DMB인데요. 화질이 조금 뿌연 느낌이 들죠. 그러나 HD DMB는 화질이 확실히 선명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HD DMB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손 조작도 나쁘지 않았고요. 웹서핑 정도의 성능은 하이엔드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성능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SNS 용도로는 괜찮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800만 화소고요. 후면은 13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 보정 효과도 적용이 되기에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사진이 촬영되는 기능도 있고요. 그외 주먹을 펴고 지는 LG전자의 셀카 UX도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내장형이고 용량은 4000mAh인데요. 사용하기에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구입 예산이 많지 않다면 뉴폰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 HD 디스플레이에 기본 메모리 32GB입니다.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한 손으로 잡고 쓰기에도 좋고요. 카메라 및그 외의 멀티미디어적인 성능들이 나쁘지 않기에 부담 없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를 즐기신다면 구입하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 일주일간 뉴폰을 사용해본 소감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